부정교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궁금합니다. 첫 번째 부정교합을 통해서 이제 부정교합의 그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위아래의 교합이 제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음식물을 끊고 음식물을 갈아서 우리가 이제 그 위장으로 우리가 음식을 보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이 잘 안 되면 소화장애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발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이 사이가 벌어진다든지 또 너무 깊게 물렸다는 거 해서 발음에 정확하지 않게 되는 발음의 장애가 올 수가 있고요. 세 번째는 이제 반대교합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위턱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또 아래턱이 위턱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에서는 또 아래턱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턱의 성장에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이가 아주 들쑥날쑥하고 제대로 배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칫솔질이 제대로 잘 안 되고요. 음식물이 잘 끼기 때문에 잇몸이 나빠진다든지 아니면 충치가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윗니가 이렇게 뻐드러진 그런 어린아이들한테서는 이제 놀다가 아니면은 뭐 체육시간이라든지 이런 사고에 의해서 쉽게 넘어질 때 부러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외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아지죠. 그리고 또 부정교합의 장애라고 하면은 요즘 많은 어린애들까지도 또뭐 청소년 어린이들은 마찬가지지만은 자기 그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윗니가 뻐드러졌다든지 송곳니가 튀어나왔다든지 아래턱이 나왔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런 대인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을 정상적으로 해주면 그런 사회성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마음대로 뭐 대인관계도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. 그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